세 끼를 다 먹고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진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사람들의 좀 시선 끌기지 않을까. 절대 안 빠져. 어떻게 삼시 끼 다 먹고 어떻게 살이 쑥 빠져. 네. 무작정 노. 삼시 끼 먹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처방을 받은 환자 100명 가운데 무려 100명이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종이컵에 담아서 음식을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은 두 컵 반을 드시게 되는데요. 우리 탄수화물이 주 근원인 곡류를 한 컵, 채소류를 한 컵, 단백질류를 반 컵을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두 컵을 드시면 되는데 곡류만 반 컵으로 줄이시면 되고요. 채소류는 한 컵, 단백질류는 반 컵. 즉 아침 점심과 동일하되 곡류만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 체중 조절을 하는 여성분들에게 권장하는 칼로리가 1000에서 1200kcal인데 1200kcal보다 낮은 열량을 드시게 되면 영양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영양소의 결핍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1200kcal의 종이컵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이라고 하면 종이컵의 절반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종이컵은 아랫부분이 좁기 때문에 예. 부피를 생각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더 먹는 것 같은데. 그게요. 종이컵으로 계량해서 드셔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감이 오질 않아서 지금부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이 탄수화물이고, 그죠? 이 보니까 단백질이고, 이쪽은 채소 종류네요. 근데 채소 종류인데도 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이런 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미워. 예, 국도 있고 그리고 저 오이, 소박, 김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신께서 직접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근데 실제로 밥순이어가지고요. 네. 아, 잡곡밥으로? 네, 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스파게티도 있고요. 네. 떡도 있고 도넛도 있어요. 밥은 반드시 고슬고슬하게 담으셔야 돼요. 꾹꾹 담는 순간 밥이 아니고 떡이 되어버립니다. 열량이 두 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담으실 때 반드시 고슬고슬하게 담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 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탄수화물 한 그릇, 이게 이제 아침 점심에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드셨을 때 우리 뇌와 심장과 같은 또 뇌와 같은 신경계는 반드시 이 당질을 영양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1차적으로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요를 막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신중해야 돼요. 우리 고기 단컵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이번엔 누르십니다. 달걀 계란말이. 계란말이. 약간 더 메추리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먹어야 돼요. 메추리야. 고기도 그게 많아. 그렇죠. 근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이제 좀 채소로 한번 가볼까요? 호박나물 어때요? 전 참 좋아하는데. 아,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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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박. 아, 저거 진짜죠. 그거 하나 들어가면 반컵 되잖아요. 뭐죠? 고기나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의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을 하진 않지만 굳이 드셔야 된다면 한 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건더기 위주. 건더기 위주. 네네. 이 공간을 모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뭐. 실제로 이렇게 종이컵에 계량을 해서 우리가 큰 접시에 부어서 먹게 되는데요. 네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양식처럼 들려오게. 저 한 컵을 하면요. 우리 즉석밥 있잖아요. 네. 즉석밥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양이 이 정도예요. 꽤 많다. 기름이나 염분에 의해서 간이 되지 않은 채소는 생야채는 좀 더 드셔도 됩니다. 채소가 많아요. 양념하지 않은 생채소는 한 컵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한 20kcal.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보다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양념하지 않은 채소의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드시고요. 지금 고기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산하니까 한 150kcal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은 우리가 한 끼니에 섭취해야 되는 한 20에서 30g의 단백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니까 고기도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면 지방도 사실은 있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네. 왜 지방분은 빠져 있나요? 이 밥에도 지방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실제로 이
단백질에도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채소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반 컵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이 8g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여기 이 무친 시금치 나물 한 컵을 기준으로 하면 4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지방분을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드시는 음식에서 충분히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3주 동안 하셨구나. 아, 실제로 저렇게 계량하시네요, 집에서도. 우리 엄마 응원하네. 아우, 이뻐라. 아이고. 하얀 거 찍는 거야? 네. 자, 매끼니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네요. 이분들은 뭐 종이컵제로 식사를 하시네요. 아, 이런 맛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하셨네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세 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다. 오늘 궁금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유효가 없는 아주 의미 있는 감량 과연 어느 정도일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오! 와! 유고! 오! 66.9입니다. 7.3kg. 뭐야? 이게 이상해. 아니 잠깐만. 저 혹시 여러분 좀 이게 경쟁심이 생겨서 1200칼로리도 안 드시고 다 굶으신 거 아니에요? 굶은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걸 다 드신 거예요? 와. 스트레칭. 어머 어떻게 3주 만에? 와 대단합니다. 사실 3주 동안 내리 굶어도 절대 7kg 못 빼지. 절대예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분들이 실제로 건강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을 보급하고자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이컵 다이어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번에 이 세 분들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네.